자, 동탄 남강장에 있는 깜보라는 냉상집. 예. 냉삼에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야, 선별된 돼지고기를 억지로 냉동시켜 손님상에 나갑니다. 와, 완전 분위기가 딱 고. 야, 사랑하십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잡수합니다. 오늘은 이제 참피디 형님이랑 삼겹살 소주 한잔 하려고 급 번개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이 이루어졌어요. 우리 진짜 사전에 미리 만날 약속 없었다가 한 시간도 안 된 거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형도 오늘 뭐 지금 딱히 뭐 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소주나 간단히 한잔 할까 하다가 아 그러면 뭐 노는 이 염불한다고 뭐 촬영권이라도 하나 만들 겸 해갖고 카메라 들때 같이 갖고 왔습니다. 야. 아니 제가 내일부터 네. 다이어트예요. 네.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 먹을 게 없을까 해가고 있었는데 이게 저의 거의 마지막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. 식사가 될 최후의 만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그 저도 얘기를 듣고 형이랑 좀 아 그 뭐 칼로리 좀 많이 높은 걸 먹어야 될까 찾다가 그래도 이 냉삼. 냉삼도 칼로리 또 높잖아요, 또 삼겹살이. 그렇죠, 그렇죠. 아 근데 너무 저 자주 나와가지고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. 아유, 왜 불편합니까? 뭐 우리 또 사장님들이 또 녹지님분들도 계시고 또 한데. 아, 알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구울게요. 알겠습니다. 구우시면 제가. 자. 야, 고기가 상태가 너무 무지하게 좋다. 진정 리얼 냄새. 야, 고기 진짜 맛있다. 아우. 이 잡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아, 오돌뼈. 오케이. 네. 아, 찢어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. 아, 찢어서. 오. 그래서 좀 찢어서 이렇게. 좀 진짜 급하게 어떻게 좀 찾은 장소인데 완전 분위기가 오. 우리 스타일인데. 오. 너무 좋아. 야. 그리고 김치도 조금 올려줄게요. 선생님이 하실 동안 저는 네. 술을 마겠습니다. 오케이. 아 지금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족들이랑 있다가 네. 나오다 보니까 이 방송하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텐션이 아직 안 올라왔어. 아유 뭐 어때요? 뭐 저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딱 그대로의 모습을 또. 아, 네, 이 한 잔 먹어야지 텐션 올라올 것 같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잡사님 요즘에 그 쇼츠로 돼. 쇼츠 대통령이시던데. 아니, 아니 찍기만 아니, 하면 100만 조회수 나오시고. 너무 잘 되셨습니다.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해봐야죠 또. 이런 것도 오늘도 열심히 딱 네. 하나 찍읍시다 진짜. 야, 자 우리 또 참. 써서. 아우. 맛있다. 네? 아, 미나이 좀 올려드릴게요. 아, 이게 따로 시켜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시켜야 돼요? 한 번은 서비스로 제공해드릴게요. 와, 야, 야 이게 썸네일이야. 야 이게 썸네일. 소금 참기름기가 이용해 주시면 돼요. 아, 네, 네 알겠습니다. 오, 야, 엄청나죠. 이거는 소주를 한 잔 같이. 아, 사장님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잡사님 건강보단 방송입니다. 아 그렇죠. 서서 참. 봤습니까? 잘 찾은 것 같대? 네. 너야. 나 가둔 데보다 더 맛있다 이거. 기가 막힌데? 와 진짜 맛있다. 옛날에 안 구워도 생으로 먹어도 맛있네. 그러니까 생으로. 와. 드세요. 아 이제 형님 좀 많이 드세요. 우리 오늘은 뭐 편안하게. 아 예, 전 즐기면서 네. 이런 거 좀. 네. 오케이. 궁금해질 거니까. 오케이.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. 얘기하시죠. 오케이. 아마 이 영상은 거의 자막도 잘 안 들어갈 거고 아 그냥 풀려서 거의 그냥 뭐 한 30분 테스트로 넘게 되게 길게 그냥 가볼까? 네, 길게 원래 오케이.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좀
아주 약간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채널을 저희가 하나 지금 저희끼리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거든요. 맞아 맞아. 저번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. 정말 그 애주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 술 딱 그냥 완전 그 술을 즐길 수 있는 영상. 딱 같이 틀어놓고 먹으면서 그렇지. 좀 길게. 그렇죠 그렇죠. 보통 한 시간 정도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런 건 따로 편성해서 채널을 해서 이름도 정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참사랑 오프. 참사랑 오프. 참 PD와 잡수아의. 이 호프 이런 거 약간 우리 또 우리 옛날 감성. 어렸을 때 감성이잖아요. 다사랑 호프처럼. 그렇죠, 그렇죠. 시청자분들한테는 충격 발표가 아닌데, 아, 네. 잡사님한테는 충격 발표가 될 수 있는. 아 그래요? 한 가지를 먹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굉장히 충격적인. 아하. 진짜 어그로 아니에요? 아 알겠습니다. 야 이게 어그로가 아니라 이거. 드세요, 드세요. 아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. 저는. 아우 뭐 나. 나쁜 소식은 좀 세상에 나쁜 소식이란 건 없어요. 아 그죠 그죠. 예. 차분하게 가. 아 기름장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아 그죠 후추 있어야지 후추 맞아. 이 냉삼은 후추를 좀 뿌리면 맛있더라고.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거든. 너무 뭐. 야, 후추가 옛날에 금보다 비쌌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게 좋은 시대에서 하니까. 아, 어떤 왕 때였을까? 그 후추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재배하기 위해서 일본 어떤 사신이 좀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해도 다 눈 감아줬던 그 저기 왕이 있었는데, 아, 그 왕이 검색해 보면 알겠는데. 아, 그래요? 그런 네. 왕이 있어? 네. 댓글로 써주실 거야. 네, 댓글로 써주실 거고, 저도 혹시 검색해가지고. 댓글 안, 오늘 자막 안 달 거잖아. 네, 오늘 자막은 안 달 겁니다. 아, 맞다, 자막 안 난다 그랬지? 그래서 오늘은 다 네. 시청자분들한테 써달라고 밀어야 돼. 아, 그러니까, 예.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냥 이거 또 제목도 이미 또 생각이 딱 그러네. 생날 그냥 그 술 먹방. 아, 생날 술 먹방. 아, 그냥 완전 날것그대로 진짜 풀텐션. 자, 오케이. 자, 써서. 참. 어, 이 노래. 이거 이 노래 그 저 되게 저 좋아하는 노래 이게 여러분들 저 미국 그 가수분 미국 유명한 가수분께서 부르신 네, 네. 팝송이 팝송 네, 팝 가수분께서 부르신 그 한글 노래인데 아 아우 노래 좋아 아 미나리 미나리 맛있다 아 진짜 미나리가 사기네 여기는 미나리가 없었으면 미나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. 아, 후추 뿌리니까 진짜 완전 장난 아니다. 술안주로 완전히. 맞아. 요즘에 재수 씨는 취미 뭐 없어? 애 키우느라고. 애 키우느라 뭐 취미를 못하고 있죠. 그래서 아이고 참.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혹시 좀 맡길 수 있으면은 같이 좀 여기저기 유치원 언제부터 가는 거야? 유치원은 한 원래 한 5살 때부터 가는 게 유치원 아닌가요? 아니 더 빨리도 가 아니 근데 유아원 어 유아원인가? 어린이집 유아원은 예전에 우리 또 시골 느낌에서는 약간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. 아니 뭐 교회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자체 예전에 저희 그 시골 교회는 약간 뭐랄까 막 종교적이었던 느낌도 있지만은 했었어? 되게 진짜 그 주민분들을 위한 빛과 소금처럼 아. 되게 그렇게 그 목사님이 아 저는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. 네. 근데 뭐예요 뭐, 그러면? 저는 그냥 불교. 뭐 불교 이제 절에 한 번씩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뭐 불교 신자 이러지도 않고 딱히 크게 종교적인 틀은 없다. 저는 천주교인데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. 아, 세례명이 어떻게 되죠? 예제키엘이라고. 4월 10일생인데 그때 이제 네. 그때 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. 아하.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. 아하. 천주교 예전에 저 잠깐 서울에서 그 식당에 있을 때 그 신부님이 단골로 오시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 진짜 재밌었는데. 되게 뭐랄까? 신부님인데 신부님 같지가 않았어요. 근데 아 유쾌하신 분? 엄청 유쾌하셨습니다. 어떤 신부님들은 되게 좀 아 좀 포스가 있고 이렇게 되게 좀
농담 같은 거 함부로 진지하시고 못할 것 그러실 줄 알았는데 되게 잔잔하게 농담도 좀 잘하시고 아, 그렇다고 무슨 뭐 선 넘은 뭐 그런 거라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.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인은 약간 성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성스럽다고 네. 생각하잖아. 네.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. 되게 친근하고 재밌으시고 막 드립도 치시고 그런 맞아 맞아 맞아. 아, 요즘에 불교도 되게 유쾌하잖아. 네. 힙하잖아.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목사님 중에 사실 그 이제 기독교적인 윤리로 봐서는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어디 뭐 달맞이 축제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이런 애들 낳는다더라. 그런 게 있으면 살짝 이제 미신으로 그치, 좀 분류를 그치, 그치.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. 이게 그냥 아. 재밌는 옛날 어른들의 속담인 거, 아 그냥 뭐 썰인 거다. 이걸 굳이 뭐 종교적인 거로 연결 짓지 않고 그냥 그냥 유쾌하게 재밌게 지금으로 치면 방방바 같은 그런 느낌? 아 방방바로? 이렇게 약간 좀 유머가 있으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좋아했었어요. 아, 진짜? 지금은 연락 안 되죠? 지금은 연락 안 돼. 한번 찾아볼까도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. 아, 그 박노식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정확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네. 막 그때 좋으신 분인가 보네. 중학생들 그런 초년 있으면 교회 곳이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같이 막 농구도 같이 하고 어디 뭐 계곡 같은 데 같이 굴러가 수박도 같이 뭐 이렇게 좀 먹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아, 좀 한 번씩 좀 생각이 나겠던 근데 술자리 먹거나 뭐 이렇게 네. 자주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. 생각나시는 아우 예 감사합니다. 이거 원래 주시는 건가요? 네 그건 원래 드리는 거예요. 아우 예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건 관자 이야 관자 저희가 삼합에고 이제 관자랑 삼겹살이랑 김치랑 싸드시는 거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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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너무 맛있죠 아, 이거는 여기 있는 메뉴인가? 이거 아 이게 그 성형 관자네 네. 이거 여기 딱 싸먹으면 맛있지 이거 가리비 관자 성형한 거거든요 이거. 잠깐만 형님 한번 찍어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편집 속에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거는 그냥 카메라 찍은 것만 이렇게 넣으면 그래? 되니까 야 관자 아, 서비스로 주셨어요 또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탄 사시면 많이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됐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 이제 죽이지 진짜. 야 이거 죽인다 안 그래도 나 관자 조만간 한번 찍을 건데 아 진짜? 형이 그 얘기해 준 대로 관자에다가 나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 저기 우니 성게 아 진짜 그 와중에 영상에 참치주 영상에서 내가 우니라 했다고 몇 분이 또 혼내시더라고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와사비가라고 했다고도 난 되게 많이 말을 들었어요. 와사비를 와사비라고 그러지 지금 뭐라 그래? 고추냉이라고 꼭 불러야 된다.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고추냉이라고 불러? 그치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좀 다르니까. 아니 완전히 달라. 학명이 달라. 네. 와사비는 와사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. 진로 하나 더 주실래요? 뭐, 선생님 그리고 혹시 저 콜라 코카콜라인가요? 코카콜라 네 아, 콜라도 하나 주세요 아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말하, 중간에 얘기해서 그런데 말하기도 입 아픈데 뭐 어차피 그냥 어쩌다가 이제 장소 섭외를 우리가 여기 해서 그렇지 절대 맞아. 저희는 무슨 뭐 광고 이런 거 아니 뭐 말이 뭐해 오래 보신 분들 알지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진짜 말하기도 징그럽지 진짜 솔직히 접사님 10년 하셨잖아요 네 제가 8년 차고 네. 유튜브 한 그러면 이제 해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. 그런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거리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제 영상 댓글에는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물 편집으로 술을 물로 갈았다 아 그런 의혹을 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고정을 일부러 해놔봤어요 댓글들 밑에 오랫동안 봐주시면서 댓글은 따로 안 달지만 막 그래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이 댓글로 딱 실드를 쳐주시더라고요 아니 영상 두세 개만 보면 알 거라고 잡사님 영상 몇 개만 보면 아는데 아니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먹지 그렇지 이해할 수 없는데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안 먹는 거지 먹는 척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먹는 게 낫지 않아?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니, 그 맛있는 것들을 굳이 술이 아닌 물로 먹어야 되는 게 더 곤욕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왜 물배를 채워 소주를 마셔야지 맞잖아 참 진짜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격하게 하기보다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, 뭐 격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치. 고정하면서
좀 누명을 좀 씌우고 싶으시면 영상을 조금만 더 보셨으면 어땠나? 맞아. 네. 형님 소주? 아, 다 좋습니다. 제가 이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. 아유, 잡사님.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잡사님. 와, 잡사님이랑 저랑 벌써 몇 년이죠? 와. 저희가 한 2017년 그쯤부터 해가지고 좀 교류를 하다가 17, 18, 19, 20. 20. 야, 지금 7년도 7년 됐네, 그러니까 거의. 근데 아직도 참피디 만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. 댓글 가끔 보면 나 어울리지 말라고. 내가 확인되는 건 다 이제 없애는데. 아. 물론 형도 똑같지. 뭐 어차피 뭐 잡사랑 거 많이. 저는 별로 없어요. 저는 별로 없어요. 물론 저 가끔 없어요. 있어. 가끔. 저 거의 없어요. 아, 그래요? 예. 다행이다.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그냥 저희는 방송을 떠나서도 이제 형동생 관계라서. 그렇죠.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괜히 뭔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싫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뭐 굳이 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뭐 맹목적인 비난할 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하는 방송이다 그러면 뭐 안 보면 되는 거고 그 저기는 회차는 다음 회차를 보겠다. 뭐 굳이 근데 거기서 공격적인 댓글을 굳이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저는 아무튼 뭐 실드 쳐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. 아니 저 실드가 아니라 저는 혹시 잡사님 더 취하기 전에 네. 쇼츠 하나 찍으실 거면 제가 아, 그 쇼츠를 가만히 어떤 있어요, 각을 잡아서 아 알겠습니다. 자 쇼츠도 쏘매 일단 있으니까 네. 카메라를 주시면 제가 각만 얘기해 주세요. 뭘 어떻게 먹을 것이다. 자, 이쪽에 냉삼 두 점. 야. 그다음 아우 요 관자. 야, 이거 뭐예요? 관자입니다. 관자. 다음 아우 구운 김치도 하나 올리고. 케이스 쏟아. 와. 잡사님 이런 걸 찍어줘야지 잡사님 잘 될 수 있어요. 요즘은 대쇼포맨 시대라서. 맞습니다. 이런 영상들은 보면은 이런 게 그 전단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제. 오, 그렇죠. 야, 맞는 말씀이십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본 채널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더 먹어요. 아, 형님 드세요. 아, 나도 먹고 있어요. 네. 여기가 괜찮은데? 여기 맛있네. 쏴서. 이게 속궁합 다음으로 속궁합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속궁합 다음으로 남녀 관계에서도 술궁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죠. 요즘에는 그렇죠. 보통 속궁합하고 뭐 성격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는 술궁합도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. 아, 맞아요. 이게 술궁합 저도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. 이제 연인이고 나중에 부부가 됐는데 남편이랑 와이프랑 술 먹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. 남편은 소주를 한 3병을 먹는데 한 시간 안에 빠르게 3병 딱 먹고 가슴 차야 돼. 아, 그런 분이. 와이프는 천천히 한 잔씩 하면서 즐기면서 한 3, 4시간 이상 이렇게 좀 즐겁게. 아, 스몰 토크 하면서. 네,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, 이제. 아, 너무 다르다. 네. 그럴 때는 또 막 싸우다가 막상 또 보니까 이게 또 부부가 또 신기한 게 점점 조율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도 뭐 소주를 계속 먹고 싶은데 참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돌려가지고 하고 와이프도 조금은 그 즐기려고 하는 거를 살짝은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단축으로 하더라고요. 이제 타협점을 좀 만들었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또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. 네. 서로 사랑으로. 야, 참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술궁합이라는 게 사실 술을 이렇게 잘 먹어도 문제. 둘 다 잘 먹어도 문제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먹다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서로 막 섭섭한 거 나오고 막 술 먹을 때마다 싸울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한쪽은 술을 아예 안 먹고 한 사람만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형님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. 형님 되게 그러잖아요. 저희 와이프는 딱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네. 바로 막 숨 차가지고 누워 있어야 돼요. 맞죠. 그 정도니까 이거는 많이 먹으면 진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술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. 야, 저
신기하더라고. 형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.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했어요. 야, 큰 그림을. 맥주 한 잔 딱 드리니까. 예,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어. 그리고 항상 저는요. 형님, 형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통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에 한번 아 형이 항상 신뢰가 굉장히 행동을 했구나라고 느껴진 게 저랑 같이 네, 저같이 특히 제 술을 먹다가 형수님 전화가 온 거예요. 어디냐 물어봐갖고 어 대장탕 소주 한잔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저 여기 오라고 바로 그냥 오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디든 어디선 술을 먹고 있든 항상 형수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맞아. 자리에서 이제 형이 술을 이제 드시는 거예요 이제. 난 그렇지. 네. 그리고 야, 오라고 그러면 안 올 걸 아니까 오라고 그러면 어 안 가 바로 얘기 나오거든. 내가 화장을 안 했다 이러면 나오라 그래도 죽어도 안 나옵니다. 아.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나와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아. 나올 것 같잖아요. 네. 안 나옵니다. 야, 자 이게 저희도 저희 사실 연애 때는 나와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여자친구가 네. 보고 싶고 해가지고 나오면 안 돼라고 한 거였는데 맞아 맞아. 지금 이제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서 술을 좀 편안하게 먹고 싶어서 나와 하지만 설마 나오겠어? 이렇게 진지해진 거야? 아 그러니까 이거 또 잘라야겠다. 참 참 참. 형 나는 신기한 게 나 어렸을 때 나도 좀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와 좀 연예인 관종기가 있었다고? 자 연예인 아,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. 어. 실제 성격은 좀 약간 나는 수줍음이 좀 있는 성격이었거든. 그치, 근데도 와 막 연예인 되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관종기는 좀 있었어 어렸을 때. 그러다가 막상 조금은 인지도가 생기고 뭐 유튜브하고 인스타 하면서 되게 내가 예전에 막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안다 그러면 난 요즘도 너무 신기해. 아 진짜? 어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 릴스 이렇게 좀 올리고 있다가 누가 되게 진짜 내가 예전부터 아 꼭 술 한잔 해보고 싶었던 분이 나일로 갔어? 나한테 저 팔로우를 그러셨더라고. 기존에 난 미리 이미 난 그분한테 팔로우를 걸어놨었는데 근데 얘기하면 안 될 뿐이야. 왜 아니, 얘기를 못해? 정주다. 오 대박이다. 리스를 보고 아 사실 그 전에 한번 저 천식형 때문에 통화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아, 그래? 알고는 계시더라고. 근데 막 이제 내 인스타 리스를 뭐 이렇게 좀 그 인스타를 뭐 팔로우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아, 팔로우를 또 걸어주셨더라고요. 항상 감사해갖고 아 신뢰가 안 된다 먼저 저 운영하시는 가게 한번 저 방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나는 와인킹님 팬이잖아. 네. 와인킹님이는 이렇게 합방한 거 보고 매장 오픈하셨던데 해산물집 같은 거. 맞아 맞아 맞아. 나도 그거 그 가게. 아 그래? 어. 거기 한번 가자. 아 나도 너무 좋지. 내 돈 내 사람으로 가면 되지 뭐. 그렇지 그렇지 뭐. 꼭 초대받아서야 가능. 뭐 저희는 또 그래요. 저희도 이제 뭐 보면은. 어디 누가 유명하신 분이 뭐 계시다고 할 때 물론 가서 우연치 않게 가서 그 사장님을 연예인 분이 하신다 그러면 우연치 않게 가서 뭐 보면 좋겠지만 굳이 근데 저희가 사전에 무슨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날 혹시 오실 수 있나요?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.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맞아요.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. 나는 그게 너무 싫어. 근데 이게 왜냐면 뭔가 그냥 좀 참 불편하게 하는 거 같아. 민폐 같아. 민폐. 너도 싫지. 나도 싫지. 민폐 같잖아. 물론 이제 방송가 뭐 서로 이제 약간 좋으니까. 근데 그런 게 있잖아. 그래서 난 유튜버가 아닌가 봐. 아,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진짜로 그 유명하신 분이 일이 있거나 해가지고 못 오신 상황이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괜히 거절하면은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무시한다고 생각하려나 괜히 이렇게 또 마음 쓰이고 이게 난 내가 봐서 그 민폐가 맞는 것 같아. 혹시나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보면 좋은 거고 근데 굳이 그걸 가기 전에 미리 혹시나 그때 오실 수 있나요? 이거는 굳이 그러지나 말아야 될 것 같다. 나 저기 와인킹님 너무 팬이라서 보러 갈 거야. 와우, 가시죠. 언제 갈 거냐면 26일날 갈 거야. 26일날 혹시 되면은 서울에 와 있으면은 그 성현이랑
그 와인킹님 가서 뵙고 와인 사고 뵙길 거야. 신 대표님 결혼식이 언제였지? 그 다음 날. 다음 날 그날 올 것 같은데. 다음 날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접수했어. 나는 와인킹님 너무 좋아. 멋있는 사람 같아. 이곳도 충전 시간을 잠깐 갖고 들어왔는데 아까 처음에 방송에서 저한테 뭐 약간 좀 말씀하시겠다는 그 비밀스러운 얘기 잠깐 저희 담배 피러 가면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뭔지 아,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그 혹시 지금 이제 슬슬 말씀해줄 타이밍 됐나요? 야, 이게 뭐지? 괜히 또 긴장되네 이거. 아 이게 진짜 이 시청자분들한테 별거 아닌데 너한테는 약간 별거일 수 있어서. 아 예. 아 별거 뭐 저 별거라는 건 아니죠. 아 그. 알겠습니다. 우리 잡사 별거 하면은 나도 할 거야. 농담. 별거 아닙니다. 진짜 별거 아닙니다. 예. 별거는 아닙니다. 예. 그게 아니라 형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탄을 떠나야 될 것 같다. 오. 야, 이거 나는 가만 있어봐. 이거 저는 이건 저한테 약간 좀 충격적인 게 왜냐면 저는 다음 제 거처를 사실 동탄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야, 이게 진짜 급하게 너 원래 다음에 동탄에 온다 그랬잖아. 그렇죠. 이사를. 예. 근데 이것도 나쁜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 뭐 형한테 또 발전이 뭐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. 사실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잖아. 네, 그렇죠. 근데 회사가 서울에 있잖아. 네. 근데 내가 그 3년 동안 이 출퇴근만 3시간이거든 거의. 네. 밖이 그럼 2시간 40분에서 그렇죠. 그거를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야. 아. 그리고 애들도 이제 거의 다 컸잖아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나도 이제 회사도 집중을 더 해야 되고 또 이 동탄을 떠나서 이 서울에서 또 재밌는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너무 또 좋은 얘기죠. 또 보면은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오늘 가족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. 네, 박수. 아 이거는 근데 박수를 쳐줘야 돼. 왜냐면 애들이 이제 나도 중2 고2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내 의견만으로 가긴 좀 어려워. 네. 물론 아빠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니 근데 이사 가면은 회사랑 집이랑 12분 거리야. 근데 지금은 1시간 반 걸려. 아 그렇죠. 근데 이제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주근접 그렇게 돼서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아닙니다. 내가 형한테 좋은 일이고 하니까 아니다 표정이 안 좋아질 일은 나도 없지. 그러니까 동네 동네 친구가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없이 아니 근데 우리가 나는 어차피 뭐 목포 살고 형은 동탄 살면서도 술은 언제든 우리 또 근데 이제 우리 먹으려면 네가 이제 동탄을 넘어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. 그렇죠. 아 이게 지금보다는 덜 만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. 아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벌써 아쉽다요. 주 거주지가 목포였는데도 이렇게 좀 됐었으니까. 그지. 물론 뭐 처갓집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다 보니까 좀 자주 이렇게 좀 보고 했었는데. 대신에 뭐 형 서울 올라오면은 서울 맛집 형이 많이 추천해 줘.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이거는 축하할 일이에요, 여러분들. 잠. 됐어. 아유 근데 축하드립니다. 근데 아우 견디기가 힘들어서. 근데 형 근데 나한테는 또 나쁜 소식이 아닌 게 그 핑계로 서울 가서 또 자주 술 먹을 수 있잖아. 거기 밥 먹을 때 많아. 그렇죠. 대한민국 맛집 제일 많은 동네야. 괜찮아. 형, 나도 한때 2년 동안은 서울 시민이었어. 또 그렇게 해서 또 잘 해보자고. 너무 좋죠. 어차피 근데 동탄 내가 동탄으로 온다 치면은 굳이 이제 뭐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게 동탄역에서 수서 가는 거 SRT 타고 딱 갔다가 거기서 택시 타고 딱 이동하면은 술 먹기도 확실히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아 그럼.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아. 별거 아니지 생각보다? 별거 아닌데.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별거긴 하지.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아 약간 나 빨리 지금 올라와서
그러니까 네가 이제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거워지는 거야. 아유, 그래도 뭐. 원래는 애들 그 첫째 그 이제 2년 있으면 성인이니까 그때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좀 앞당겨져 버렸어.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수도권에 살면서 이렇게 딱 그렇게 좀 치열하게 사는 게 맞고 약간 두 다리로 좀 걷기가 힘들어진다. 그때는 어디 안적한 뭐 제주도든 다른 시골이든 그래. 그런 데다 뭐 실버타운 같은 거 딱 지어가지고 우리는 난 목표는 방송 흥하는 거 당연히 너무 좋지. 그렇죠. 근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고 싶어. 즐겁게. 그렇지. 봐주시는 분들 한 명이라 남아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하고 싶은 그렇지. 게 나의 뭐 꿈이야. 세민이는 돈 많이 벌고 맥주 아 맥주 먹고 나가자. 여기 이제 영업 시간이 영업이 끝났어요. 영업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이거 마시고 형이 충격 고백했으니까 여기 형이 살게. 아이 또 알지? 너도. 형이 한번 살게. 아이고 사사. 참. 근데 또 그건 아닌 게 아유 형님 이 형이 살 줄 알았으면 소고기까지 늦게까지 문 연 소고기집 있을 텐데 아유 아쉽네. 나중에 집들이 할 때 그래 소고기 사줄까. 아 아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우리 이번에 강원도 한번 더 갈 데 있잖아요. 어 이거 한번 하자. 아 저희 그 언제죠? 5월 13일인데 촬영을 그때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형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그게 아마 5월 중순쯤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. 저희 또 그 외에 그 이제 그 영상은 그 영상대로 따로 재밌을 거고. 아 그날 라방 켜주시면 안 돼요. 제가 아. 제가 핸들링 할게요. 제가 PD로 해가지고 그날은 잡사님 막 음식 준비하실 거잖아요. 네, 이미 찍고. 컨셉을 잡았던 게 난 내가 이제 우리 또 푸즐 멤버들 오니까 또 푸즈 멤버들한테 좀 고마운 게 많아서 내가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그 소고기 그 샤토브리앙이라고 오? 안심? 안심 와 그거랑 그 운이랑 해가지고 또 맛있는 삼겹살이랑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번 세팅 한번 할 거거든. 제가 PD로 해가지고 네. 저는 어차피 이 채널에는 나오나 마나잖아요. 근데 뭐 출연 안 하신 분들 많잖아. 그렇죠. 소개도 할 겸 제가 그 잡사님 채널 딱 켜주시면은 네. 계속 인터뷰 따가면서 잡사님 할 거 하시면 돼. 아~ 그런 버전 어때요? 아 너무 좋죠 그러면.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 술 먹방까지. 네. 따서 그렇게 합시다. 아마 다음번 그 롱 영상은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. 오 좋다. 되게 또 재밌게 또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. 재밌겠다. 좀 기대해 주시고. 저희가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것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약간 오늘은 또 예행 연습 같은 그 영상인데. 요거는 그 여러분들 보시고 반응이 어떠신지 아 편하게 갖다 주시면 돼. 뜨거운 오 라면 시켰어? 아니요 서비스 드링크. 아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. 끝난 거 아니야? 여기 이제 영업시간 거의 이제 마무리 당긴 것 같은데 그 전에 저 주신 것 같은데 주방 라면을 주셨어. 야 이거는 정인데 이거 하나 그래도 좀 혹시나 진짜, 모르니까 이거 꼬들면 너 꼬들면 좋아하니? 나 꼬 살짝 적당히 익은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이런 것도 맛있지 보면은. 야, 꼬들면 서비스를 주신 라면 아우 감사합니다. 오, 사장님 저 그 소주 한 병만 주시면 저희 10분 안에 금방 먹을게요. 네, 라면이 나와가지고 원래 가려고 했다가 그랬는데 라면이 나와서 저희 아직 영업 시간 여러분들 10분 아직 남았거든요. 네, 그 10분 안에 먹겠습니다. 야, 빨리 10분 안에 소주 한 병 먹고. 아니 라면을 주시면 어떻게 소주를 안 먹겠습니까? 라면 주시면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죠 또. 네. 라면 면발 보니까 이거 옛날에 제가 좀 먹었던 괴식이 생각나네. 뭔데? 이게 원래는 이거 말고 캔참치 있잖아. 형. 캔참치에 있는 그 참치 올려갖고 라면 끓여갖고 캔참치 그 살에다가 라면 같이 싸먹었었거든? 와 그냥 고기 쌈처럼? 어. 근데 이거 형 생각보다 괜찮아. 이거 형 한번 먹어봐. 아니 괜찮아. 괜찮다고? 어. 이걸 이렇게 싸먹어요? 고기에다가? 면만 넣어요? 면에다가 약간 아삭한 그 고추 같은 거 살짝 넣어주면 좋은데 잠깐만 자 이거는 자 아 이렇게 면 더 넣어도 돼? 아 면 더 넣어도 되죠. 넣고 그리고
또 넣어? 마늘이 있으면 좋은데, 아, 마늘 없는 대신에? 어, 괜찮은데. 아, 양파라도. 해가지고, 요거, 아, 계속. 응. 요거. 사실 뭐, 참치로만 먹어봤는데 삼겹살 나도 처음인데. 어? 써서. 참. 이게 뭐야? 쌈에 밥 넣는 대신 나 라면도 한 번씩 싸 먹어봤거든. 나쁘지 않더라고. 야, 라면에 감칠맛이 나니까 맛있네. 아, 어설퍼 씹힌 소리. 어, 괜찮다. 나쁘지 않죠, 형님? 아, 이런 거는 진짜 원래 내가 봤을 때 음식이라는 거는 가난했을 때 좀 없던 시절에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. 아, 진짜? 그렇지. 없던 시절에 있는 거 가지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하잖아. 그렇지. 그때 나온 레시피들이 진짜 맛있는 레시피가 많은 것 같아. 이것도 네가 풍족했을 때 먹었던 건 아니지. 그렇지. 이제 나도 이제 가난했을 때 먹었던 거고. 고기가 좀 없고. 그렇지. 아. 밥도 없었고, 그러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그냥 쌈 듬뿍 먹고 싶은데 그때 먹은 거지. 아, 그리고 내가 백돈이랑 그때 저 중국집에서 먹다가 중국집에서 술 먹다가 우리가 서로 이제 어렸을 시절이 있을 때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단무지를 나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더라고. 단무지 물기 꽉 짜가지고 그 그냥 뭐 서비스로 온 그 배달 단무지 이런 거 물기를 꽉 엄청 짜가지고 그거를 딱 먹으면 그것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풍미 같은 느껴지거든. 아, 짜서 먹으면 어, 완전 짜서 수분 완전 짜서 먹으면 우말랭이 느낌도 살짝 나면서. 약간 좀 소주 한 잔도 괜찮거든. 그러니까 참기름도 없고 어, 깨도 없고 그치. 고춧가루도 없으니까 원래는 그거 짜서 무쳐 먹잖아. 그치. 그러니까 무쳐도 뭐 안 먹고 무쳐 어? 먹을 만한 양념도 없어. 아무도 없지. 아무것도 없어. 그냥 짜서 먹는 거야. 짜서 먹는 거야. 와, 엄청 꽉 짜가지고 짠하네 진짜. 나는 그런 시절 정도는 아니었어. 아.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은 물론 학교 학생 때 얘기하는 거야? 네. 그러니까 내가 아니, 그, 사회, 성인 되기 전? 성인 때지. 성인 술 먹고 했었으니까. 아, 그래. 그러니까 나는 성인부터 그냥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밥 한 끼는 주잖아. 네. 그거 먹고 막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적은 없었거든. 되게 내가 왜 가난한 시절이 있었냐면 꿈을 한번 쫓다가 극한의 저 가난함을 그때 느꼈던 적이 있었으니까 꿈을 쫓다가 그랬던 격투기 거지.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 아, 하려고 하면서 미쳤어 마무리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형 이제 서울 입성 원래는 기존부터 서울에 진작 입성했는데 서울에서 좋은 활동 많이 또 기대하고 저는 아마 이변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거처는 고민 안 했지만 뭐 경기도민 될 수도 있고 저도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잠실 그 위례 어 위례 좋죠. 위례 진짜 좋아요. 그러면 또 이게 이어집니다. 아 맞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전라도에서 이제 이사를 간다니까 아예 전라도 안 갈 건 아니잖아요. 제 고향 전라도고 부모님 전라도 사시니까. 근데 저도 이제 아마 올해 안에는 전남권을 벗어나서 다른 쪽에서 또 새로운 또 방송을 하지 않을까. 저도 또 이런 얘기를 또 미리 또 좀 해봅니다. 자, 쉬고. 자, 이제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막자. 네, 2차 또 한 잔 하러 따라가시죠.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참. 서서. 맛있다. 어? 팽이가 맛있다. 팽이 먹어봐. 팽이가 잘 구워졌어. 아이고 좋지. 맛있어. 향이 기가 막혀. 자,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까요? 그래. 네. 어, 커트.